근데 양파에서는 물 안 나와요? 네? 물 안 생겨요? 그 물은 빵이 잡을 거예요. 아, 그래서 빵이 꼭 들어가야 되네요. 네, 뭐든 안에 있는 육즙은 빵이 다 잡아요. 오늘의 메뉴에 빵이 거의 특생물을 다 하네요. 네. 오우. 치대는 공기를 빼주시고. 와우! 오늘 왜 그러나? 아까 선생님 드셔가지고 밥 먹고 오신데 기분 좋아져. 아, 너무 잘 됐다. 예, 네, 너무 좀 업됐습니다 지금. 아, 어제 옆집 사람 얼마나 네. 집에서 잘못했다가는 약간 부부싸움하는 줄 알겠지. 20년 살더만 한국 사람 다 됐네. 아, 우리 남편 왜 그랬어 이렇게. 혹시 집에 그 사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많이 하고. 사는 사람과 똑같네요. 사실은 이 정도에서 더 좋은 방법은 조금 쉬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기분. 아, 한 시간 정도? 냉장고 안에. 네. 왜냐면 베티 같은 경우는 작은 상태에서 구우면 조금 더 좋아요. 숙성을 해야 되네요. 네네. 한두 시간 냉장 숙성. 그렇죠. 그런 게 거의 100번 맞네. 예. 오. 응? 이제 패티 만들어야 되니까. 어? 다리? 봉지가 왜 필요하지? 네, 비닐 하나 있으시면 그럼 1위가 좀 편해요. 오. 거기 조금 시간이 좀 줬으니까 네 개 만들어서. 어. 아, 크구나. 와. 이제 양이 저거 두 개 먹을래? 중개 먹어. 감사합니다. 일단 고기는 납작하게 만들어서 한두 개로 먼저 시작할게요. 아 진짜 그 식빵하고 빵이 바게트 이런 것들이 확실히 물기를 다 채워주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딱 잡아주고. 와. 그냥 패티만 구운 거 아니고요. 네. 사실은 쑥 재울 거예요. 아. 속을 채운다요? 뭐 양파 굽기 전에 조그만 반씩이에요. 어, 베이컨을 넣네요? 조금 앙만 맛을 듣고 베이컨 어디 두면 맛있잖아요. 근데 소고기 한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럼 불가리아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베이컨 살짝 볶아서 너무 많이 익힐 필요 없고요. 베이컨 지금 허브처럼 쓰고 있어요. 양념. 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베이컨 어느 정도 지금 녹였으면 기름도 나오고 그때 이제 양파 넣고. 아, 양파는 너무 많이 익힐 필요 없어요. 고기 드실 때 약간 그런 느낌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식감을 그 살리기 위해서 너무 네, 익히지 말라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지금 예술한 고추장이 있어서 드디어 아 고추장이 그 미포 스테이크의 속에 들어갈 재료에 네, 들어가는구나.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애들이 다 고추장 이불을 이불 다 입었으니까 그럼 마음에 들어요. 고추장 이불을 다 입어서 마음에 들죠. 알겠습니다. 베이컨과 고추장 맛있겠네요. 네, 뭐 삼겹살에 네, 고추장 네. 찍어 먹는. 아직 안 끝났어요. 어우. 조금만 옆으로 놔둬서 살짝 식어야 돼요. 일단 살짝 식었으니까 아 여기 방식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치즈. 어? 네. 모짜렐라. 그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맛있겠다. 왜 이거? 이거 들어가면 맛있어. 고추장과 치즈의 조합이라니.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치즈랑 고추장을 그렇게 맛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치즈 떡볶이도 그렇고. 그 맞아요. 집에 그 크림치즈 이렇게 빨는 거 있잖아요. 거기 고추장 한 숟가락 넣으시면 쫙 섞으시면 대박 맛있어요. 아니 왜 고기 먹을 때 한우 그 고깃집에서도 치즈 구워가지고 고추장에 딱 찍어 먹으면 맞아. 진짜 맛있거든요. 야 이거 한국과 불가리아가 만났네요. 오케이 이제 덮고. 아 저것 때문에 비닐이 필요하셨구나. 사실은 비닐 없으셔도 되지만 집에서 좀 따라가시는 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만두처럼 동그랗게 네. 볼을 만들면 되는 거네. 그렇죠. 덮으면 동그랗게 안 하시고 길쭉하게 하시네요. 아 불가리아 스타일. 야 저렇게 놓으니까 또 안심 구워놓은 것 같다.
안심 스테이크 구우는 거.